그 들어간 지 얼마나 됐지? 10분이야. 미수준 잘하고 있겠지? 응? 괜히 보냈어. 응? 야, 그 너라도 좀 말리지 그랬어. 전 말렸어. 조공대다. 뭐야 저거? 저 김 과장하냐? 저 새끼 왜 왜 여기? 이세요. 총 저 분석. 야, 야, 아이씨, 쉬는 거야 지금? 뭐해요 지금?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. 내 현장에서 뭐하는 거야 지금? 계장님 현장이요? 아니 몇 시간째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? 술 드셨어요? 이제부터 여기는 제가 통제합니다. 가서 좀 쉬세요. 이 새끼가 누구 맘대로! 아, 따지시려면 서장님한테 가서 직접 따지시든가요. 병역 철수시키세요. 계장님은 그 아랫사람 교육 안 시킵니까? 뭐 여기 것들은 무슨 아래 위가 없어. 완전히 개판이야. 병력 철수시키세요. 인질들 다 죽일 겁니까? 안에 윤나 영순경도 있어요. 지금 들어가면 다 위험해집니다. 윤나요? 아, 그 순경. 아니 인질이 모자라서 이제는 경찰까지 인질로 넘겨줘요? 어? 한심하네. 어? 한심해. 네, 카메라도 있습니다. 인질법뿐 아니라 인질들까지 죽는 모습이 생중계될 수 있습니다.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. 이봐, 한태조 환장. 그게 윗분들 생각인 거 모르겠어요? 이거 똑똑하게 봤는데 영 아니네.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지. 흉악범 새끼들을 처리하는 경찰. 그림 좋잖아. 뭐야? 내려와! 야, 이 새끼야. 야, 안 놔? 와, 이 새끼야! 야, 북극내 위치 고소하고 셋에 들어간다. 저 새끼는 카메라 받으려고 아주 용을 쓰는구만. 정보까지 속인 거 아니야. 윤승이 어떻게 해요, 반장님? 알아! 둘! 셋! 야, 물러서! 물러서! 안 그러면 이 여자 죽어. 물러서 총 내려! 총 내려, 이 새끼들아! 총 내려! 이건 총벌이야. 그 순경을 쏘면 넌 그 즉시 사살이야. 야, 이 새끼야,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? 아유, 이 닭대가리 같은 새끼 저거. 너 경찰이야? 아니, 나 이 새끼들 진짜. 야, 나 이 여자 진짜 죽여. 물러서, 물러서! 이 일대 경찰 면역이 쫙 깔렸어.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. 순순히 총 버리고 투항해. 투항할 것 같았으면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어. 빨리 철수시켜. 어이, 당신! 경찰들 철수시켜! 철수시켜! 야, 이제 마지막 기회야. 더 이상 너한테 주어진 시간은 없어. 이제 진짜 죽을 거야. 죽는 거 보고 싶어! 그래, 들어와봐. 들어와! 자, 특공대 위치 고소해! 지금으로선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.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요. 이대로 지켜만 보는 건 무의미해요. 한태주 씨에게 고통만 더해줄 뿐입니다. 빨리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나한테 기회를 준다. 그 총 버리고 포항해. 뭐 임마, 정신 차려. 다시 나. 내가 마지막 기회야. 물러서. 못 들려. 저 새끼들 한눈 파는 사이에 집에 들어가야지. 야, 새끼들아, 나 지금 장난같지? 어? 장난같지?